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자책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이동주라고 합니다. 국어는 70점, 자동차 정비는 80점, 자동차 공학은 92점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공무원 시험이 과목이 적어서 공무원 시험보다 공부량이 적어서 선택했고, 두 번째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군 소속으로서 군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군대에 전차 관련 보직을 나와서 그런지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차 직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원 준비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병행하는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매일 6시간씩 독서실을 가는 것을 목표로 성실히 공부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부터 조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복습을 해서 그런지 전날 전체 복습을 하는데 5시간 정도 걸렸고, 복습을 다한 뒤에는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컨디션을 위해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국어였던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가지고 가는 것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와우에드의 유승범 교수님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여러 가지 팁들을 들으면서 쉽게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교수님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나름 쉬웠던 것 같습니다. 국어 시험 중에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지 문학 파트의 지문이 한 번에 안 읽혔을 때 조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의 압박이 너무 느껴져서 많이 당황했지만 마음 잡고 다시 지문을 천천히 읽다 보니 쉽게 답을 골라서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정말 범위가 넓어서 단시간에 하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습이라 생각하였고, 유승범 교수님이 알려준 팁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재밌고 쉽게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전공이라 어려웠지만 이윤승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차량 내부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파트별로 정리하여 약한 부분을 쉽게 파악한 뒤 복습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학은 공학이라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윤승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간단한 계산법을 통해 문제를 풀었고, 그 여러 식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반복 학습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카페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와우에드의 이윤승 교수님의 전공이 1타 강사라는 소식을 듣고 와우에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왜 1타 강사인가를 정말 많이 느끼게 해주었고,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 전용 배너가 따로 있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저에게 신뢰를 많이 주었고, 다른 사이트에 비해 합격 후기들도 굉장히 많아서 와우에드를 선택한 것에 후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윤승 교수님의 자동차 정비공학 전공 과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소문난 1타 강사이시지만 강의를 듣는 내내 왜 1타 강사인지 계속 알게 되는 교수님이셨고, 또한 전공 과목들을 처음 접했지만 재밌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면접 또한 와우에드에서 전공 관련 질문 등 많은 자료들을 보았고, 면접 관련 팁들도 여러 영상들이 있어 참고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군무원의 차이점, 그리고 기술직이라서 그런지 전공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이미 와우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이어서 긴장하지 않고 쉽게 답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와우에드를 선택한 게 최종 합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딱 맞춘 강의가 제공되어 있어서
준비를 잘할 수 있었고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여러 틸트가 전공 관련 질문 자료들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듣는 과목의 교수님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알려주신 여러 꿀팁들을 반복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수험생활을 해서 저처럼 꼭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